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지구학 강의를 하고 있는 박서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2020 수능 대비 6월 모의평가 문제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해설 강의는 지금 할 거고 그 총평에다가 전체적으로 어땠는지 좀 얘기를 할 테니까 총평 보시고 내가 공부를 어떻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고 이미 이제 결과가 나왔죠, 여러분들. 이걸 보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 결과가 나왔다는 뜻인데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자세는 뭐냐? 지금까지 봤던 내용들에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요거에 정확하게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신경을 쓰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보시면 원래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게 그렇죠?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1-1단원 행성으로서의 지구예요. 선생님이 이제 해설 강의할 때 여러분들 그 스타일이 뭐냐면 각 단원이 어떤 단원인지 좀 얘기를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단원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고 이 단원에 있는 내용들이 앞으로 어떻게 연결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문항들은 좀 점검을 같이 하세요. 이 단원은 사실은 1-1단원이라고 해도 되고 1-3단원에 강원도 백령동굴이 나오거든요. 아름다운 한반도에 그것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석회동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설명이 나오고 이제 학생들이 세 명이 대화를 나누는 거죠. 학생 A 보세요. 가에서 이산화탄소가 용해된 빗물은 중성이야. 이 친구 공부 좀 해야 되겠죠, 그죠? 중성이 아니고 산성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탄산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항상 이제 CaCO3가 H2O, CO2 만난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됩니까? CaHCO3, 2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 반응에서 이 반응으로 가는 게 여러분들 용해거든요, 용해. 이 녹는 겁니다. 알겠죠? 용해 과정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탄산의 용해 작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탄산이다. 그리고 이제 나는 수권과 직권의 상호 작용이야. 그렇겠죠? 물이 이제 지하수가 석회암을 용해시키는 거니까. 학생이 B는 맞았고요. 학생 C 보세요. 다의 동그라미 기억, 종이석과 석순, 강원도 백령동굴에서 볼 수 있어. 갑자기 여러분들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강원도 백령동굴은 기존에도 자주 나왔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아름다운 한반도는 기출을 꼼꼼하게 보셔야지 평가원이나 수능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갖다가 대비를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단원의 지구의 선물 단원이고 정답률은 생각보다 좀 높죠, 그죠? 81%. 근데 이 문제가 되게 재밌는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금속 광물 자원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텅스텐, 니켈, 코발트, 망간지, 리튬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이제 기억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니켈은 코발트보다 전략적 중요도가 높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전략적 중요도라는 건 여러분들 이걸 갖다 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얘기죠. 니켈은 여기 있고요. 코발트는 여기 있으니까 틀린 얘기인데 니은 보세요. 텅스텐은 제련 과정을 거쳐 이용된다. 금속 광물 자원이니까 제련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니은 맞았고 디귿이 문제였죠. 리튬은 2차 전지 제조에 이용되는 자원이다. 근데 이제 건전지에 사용이 된다라는 사실은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교과서에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2차 전지라서 조금 학생들이 당황했을 수 있는데 2차 전지라는 건 여러분들 뭐냐면요. 충전이 가능한 전지예요. 그걸 갖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한테는 2차 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2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전지, 전지에 사용된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금속광물 자원은 이런 리튬, 이런 것들이 전지를 제작하는데 이용되는 자원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용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그래서 처음 나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앞으로 공부할 때 이제 금속광물 자원도 용도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좀 점검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맞겠어요. 자, 답은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한반도 단원입니다. 1-3단원이에요, 여러분들. 정답률이 60%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주제인데, 여러분들. 가나다 이렇게 나와있죠. 무등산 주상절리대,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중생대 거예요. 그래서 중생대에 여러분들 암석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게 이제 안산암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서경 안산암이라는 책도 있고 논문마다 책이 좀 다르긴 한데 중생대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가는 이제 중생대의 주상절리, 그리고 나는 제주 성산 일출봉이니까 신생대 거죠, 그죠? 그리고 진안 마이산은 어떻게 돼요? 중생대 거죠, 그죠?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건 중생대 화성암이에요, 화성암, 그죠? 화성암이고
나는 제주도 성산일출봉이니까 얘는 이제 신생대 화산활동에서 만들어진 지형이다. 여러분들 성산일출봉 자주 나왔었어요? 이거 뭐예요? 수성화산 분출. 그래서 대부분 다 응해암으로 되어 있고요. 응해구라고도 부릅니다. 구라는 건 이제 콘 모양으로 생긴 지형이다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진안 마이산은 여러분들 중생대 퇴적암이죠. 중생대 퇴적암 지형입니다. 요건 이제 여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감. 알겠죠? 여감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그럼 기억. 가는 가의 암석은 중생대에 생성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죠? 그죠? 중생대 화성암이고 나는 수성화산 분출에 의한 응해구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출제가 됐죠? 대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성산일출봉은 응해구다. 수성화산 분출이다. 수능에도 나왔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디귿. 다의 암석은 바다에서 퇴적되어 생성되었다. 아닙니다. 중생대 여러분들 퇴적층들은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육성층이다 이렇게 불러요. 육성층. 육성층은 여러분들 뭐예요? 육지 환경에서 만들어진 거다. 그러니까 육지 위에 쌓였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이거 호수나 강에 쌓인 건데 이건 호수였어요, 옛날에. 알겠죠? 마이산인데 호수였는데 그래서 중생대 육성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정답률 60%. 많이 틀렸죠?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출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아름다운 한반도는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정리하시고 공부하실 때 기출 플러스 뭘 보시면 되냐? 수능 연계교재 올해 나오는 거. 새롭게 이제 출제가 되는 것들이 보여요, 여러분들. 뭘 보면 보이냐면 기출을 보면 뭐가 새롭게 나왔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문항을 푸셔야 되겠습니다.